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은 당신은 참된 제자입니다. 가신 분들은 참된 제자 아니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은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후에 설교하는 게 처음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저도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원래 미국 우리 소방대원들 first in last out,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왔다가 늦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보면서 철저히,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릅니다. 원래 빠른데 오늘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된 음식은 다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거 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영사 한의병원이가 조직된 날이어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세워주신 것 같고, 영산업인 우리 회장님도 저희 지금 이제 청년의 담당 국장님이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함께 지금 청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 산업선교회와 영산업선교회가 기존과는 다른 좀 차별화된 그런 유일성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조직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대고요. 어제 저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전문인 모임을 했습니다. 어제 하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IT 전문인으로 일하는 청년의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의 시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만 기억해라. AI, AI, AI. 인공지능의 시대다. 인공지능을 일주일 남보다 빨리 개발하면 2만 년을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2만 년. 그래서 AI 프로그램의 일주일을 일하면, 인공지능이 일주일 일하면 MIT 공대생, 천재 공대생 7명이 2만 년 일한 것만큼 할 수 있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246조 원을 인공지능에 AI 개발에 투자를 했다, 이런 보고를 저희도 받고, 코카콜라가 세계 5대 기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기업들은 다 IT 기업, 애플, 구글 비롯한 그런 IT 기업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 기업의 대표자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더 편하고 편리한 시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엘리트들, 경제인들이 사단이 주는 지혜로 미리 앞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투자하고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지금 그 경제가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플랫폼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상품 한두 개 개발해서 대박날 수는 있지만 플랫폼 바꿀 수는 없고요. 떡볶이집을 달인이 장사를 잘해서 떡볶이집 가지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지만 매일 모든 사람이 떡볶이를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매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매일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모든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나마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는요, 후대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 3단체란 말도 쓰고 좀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레버리지 삼아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기존에 많은 교회들은 한참 뒤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로 애들을 보여주니 많이 이런 얘기로 엄마 아빠랑 싸우고 있고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가 어느 정도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낳으시고 유튜브가 기르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실제로 레스토랑 가면 전부 다 유튜브가 다 길러주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만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많은 청년과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아, 이 아이가 이 유튜브를 먼저 지우밖에 없어 기도하고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예민, 더 아이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리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유튜브로 기름받은 자녀들이 어느 됐을 때 일어날 정신문제는 아마 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신문제도 일어나겠죠. 자,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어른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가라, 이런 말로는 저희 더 이상 후대를 살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예전에 어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고 했던 말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뭐 새마을운동 시대에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였는데, 그 레버리지라는 책에 보면 열심히 일하면 지금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은 멍청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죠. 평생 직업 하나밖에 없으면 무능한 거다. 보통 두세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지구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왔고 더 본격화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흐름 속에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응답, 세상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우리가 영적인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특별히 영산업인 회가 새롭게 조직된 이날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이제 저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본문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뭄 속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영빨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비가 왔어요. 당시에 비는 식수 아닙니까? 비가 없으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목말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는 응답 받은, 경제 응답도 받은 사람이죠.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최고의 의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갈멜산 전투.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승리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기성세대가 원하는, 많은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창 지금 간증집회 다녀야 돼요. 그 정도 응답이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유튜브에 올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뭄에 비가 내리는 법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면요. 아마 조회수가 수천만이 될 겁니다. 죽은 사람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막 짠 해가지고 올려버리면요.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됐겠죠. 어쨌든 그런 응답 받은 사람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체험했는데 맛봤는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저 엘리야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니 로뎀 나무 앞에 엎드려서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응답 받았으면 평생 간증집회 돌아다녀도 시간이 모자라야 될 판에 어째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로뎀 나무 앞에 쓰러져 죽기를 구할 수 있는가? 로뎀 나무가 또 얼마나 초라한 나무냐? 로뎀 나무 사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보여주시는 저게 로뎀 나무예요. 한 사람이 엎드리면 그냥 쉴 공간도 별로 없어요. 물론 큰 것들도 있지만 저 뒤에도 로뎀 나무예요. 요 앞에 수풀 같은 게 로뎀 나무입니다. 저 앞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저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그 아래 엎드려 죽여달라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완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요, 왜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무너졌느냐.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몸 건강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인기 많아도 몸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영적 존재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예요.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 상태 안 좋으니까 멀쩡한 두 다리로 다 자살하잖아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인데 두 다리 가지고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있다니까요. 그 요새는 뛰어넘기도 힘들거든요. 그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억지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 힘 가지고 막노동이나 하면 될 텐데,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영적 상태 무너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엘리야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요. 그 엘리야가, 그 지도자가, 그 대단한 사람이 오늘 본문 19장 2절에서 4절에 원인이 나오죠. 우리 본문 띄워주시나요?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도 널 그렇게 죽일 거다라는 말 한마디. 그렇게 믿음 좋던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불신자 비슷하게 되었나? 왜 예원교회 다니는 성도가 청년이 중직자가 왜 불신자처럼 사느냐? 무엇이 엘리야의 영상태를 무너뜨렸냐? 다른 게 아니었죠.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의 말. 그 말 한마디였어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조금 힘이 있는 우상 섬기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 이번에 유목사님 렘넌트 고백 때도 강조하셨던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이세벨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엘리야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각인돼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말을 통해서 불신앙, 이상한 틀린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살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이 떠져요. 믿음의 눈이 떠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이게 보이는 것처럼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불신앙의 틀린 눈이 딱 떠지니까 뭐가 보이냐. 3절에 나왔죠, 오늘. 내 형편 딱 보입니다. 현실.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딱 세상 말로 자기 꼬라지 딱 보니까 이건 죽으면 되겠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신앙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언제 예배를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냐? 믿음보다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 말씀보다 내 형편이 더 크게 보일 때.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을 때냐? 내가 지금 청년 때 지금 교회에 올인할 때냐? 지금 돈 벌고 자기 개발하고 사람 만나야지 지금 내 형편에. 이미 사람의 말이 들어갔어요. 왜 별것 아닌 사람의 말인데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사람의 말에는 세상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금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의 힘이 그래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과 정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개 짖는 소리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힘이 없습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짖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우리 집 개는 굉장히 품위 있게 짖습니다. 품위 있게 짖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개 짖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하는 속삭임에도 사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세상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아주 오래된 정신병자가 하는 말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말에는 정신이 별로 들어있지가 않아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는 말 잘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철학과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죠. 그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늘 듣는 사람들의 말, 특히 경제를 장악한 불신 경제인들이 하는 말 속에는 세상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 세상 정신을 영적인 현명으로 분석해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정신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다른 성경구절을 빌어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철학적으로 똑똑해봤자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절대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 상태,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엘리야에게 지금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예원교회 지금 다니면서도 갈등하는 분들은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제가 다 만나보지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믿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반드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악몽, 불면증, 시달림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없는 불신자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나 영적 문제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영적 문제가 없어요. 그 제일 무서운 영적 문제거든요. 더 이상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아, 다 아는 거야. 정말 다 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진짜 압니까? 저도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인데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 더 잘 알죠. 저는 뭐 아무래도 장인어른 또 말도 없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말이 한 100마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 잘 안 돼요. 우리 아빠 잘 안 돼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아빠는 국밥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맨날 국밥집 고깃집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정서방 나는 스파게티도 좋아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스파게티집 가자 그러면 아 아빠는 국밥 좋아하니까 무조건 국밥집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장인어른은 가니까 얼마나 잘 드시는지 알리 올리오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토마토 스파게티 잘 드 두 그릇 드시 두 그릇을. 그런데 저희 집사람 얘기하더라. 아 내가 우리 아빠를 잘 몰랐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다 저렇다 그리스도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왜 여러분 무섭냐면요. 진짜 틀린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면요.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틀린 해답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틀린 그리스도, 틀린 해답을 붙잡아요. 이게 뭐냐? 엘리야가 지금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영상대 무너지니까 로뎀 나무가 자기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 엎드려 죽어버리면 끝나겠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끝내주겠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은 로뎀 나무에 엎드리는 게 자기에겐 해답인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 많은 산업인들에겐 지금 뭐가 그리스도예요? 돈.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내 생명을 드리듯 불신자에게는 돈이 그리스도니까 돈에 생명을 드리잖아요. 몸도 팝니다. 열정적으로 돈을 섬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왜 이상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예를 들어 하루와 일주일 스케줄 짤 때 100% 출퇴근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자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 짜는 바보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출퇴근 중심이에요. 직장 중심, 돈 중심입니다. 어쩌고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60~70억 인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돈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인정, 돈 뭐 안 받고 일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 저는 교회 간다고 주일에 장사 안 하고 문 닫아요. 그러면 미쳤냐고 해요. 돈이 그리스도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아, 주일 정수가 안 되는 직장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가고 안 가고보다 그 고민과 생각 속에는 뭐가 더 세상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강원랜드 사진 같은 거 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강원랜드 입장 전에 거의 무슨 운동회 하듯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지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강원랜드 근처에 전당포에는 없는 게 없대요. 전 세계 모든 박물관보다 루브르 박물관보다 볼 게 많다 그러죠. 없는 차가 없고 안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실제로 이 세상 정신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자리와 명예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죠. 그걸 위해 인생을 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은 나만 좋으면 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나에게 좋은 건데 몰라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된대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자, 엘리야입니다. 세상 불신자들 흔들리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지금 엘리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청년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원 청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원의 산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놓쳤냐? 엘리야가 바로 이걸 놓친 겁니다. 기도의 비밀. 왜 기도의 비밀을 놓쳤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비밀을 놓친 이유가 뭐냐? 응답 때문이었어요.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그러다가 보니까 응답받은 거에 정신 팔려있는 동안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엘리야의 기질 자체가 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릇 자체가 달라, 베스트 자체가 달랐어요. 오죽하면 신비한 능력의 상징이 워낙 응답 많이 받으니까. 능력 하면 엘리야가 상징이었어요. 언약 신약 때까지 그러잖아요.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엘리야 그러면 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응답받아도요. 시시한 응답 받아도 아주 시끄럽고 화끈한 응답 받았어요. 시시한 응답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각인 뿌리 체질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부르짖고 막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시간이 없어요. 엘리야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말씀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아직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막 부르짖는 기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 조용히 합니다. 묵상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기도는요. 다른 종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언약 없는 기도들은요. 오늘 엘리야가 놓친 것들 다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세상은 막을 수 없다. 세상은 세상신 사단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가 사라졌다. 그 기도가 지금 청년들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사단은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막 큰 소리 친다고 사단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아침과 밤에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흑암 경제를 빼앗아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내 경제 지키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그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세 가족을 한 명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족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알려주실 건가요? 언약 기도해. 언약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기도해. 성공요? 뭐가 성공이죠? 기도 안 하고도 암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부신자 중에 아까 목사님 말씀 대체의학 가지고요 자연치료해가지고 암 고치, 그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요? 역경을 이겨내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 기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요. 요즘에 송가인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인기던데 그 사람 기도 안 해요. 성공했잖아요. 그런 기도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 성공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성경대로 기도,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방법대로 기도하면 성경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138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38 뭔지 다 알죠? 지금 부산의 뭐 호흡센터는 뭐 138, 138 이렇게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138, 138, 138. 뭐 그분들이 워낙 이제 도가 트이셔서 그렇게 하시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138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 이 깊은 의미를 알고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홈스테이하는 권사님이요. 자기 아들들이 워낙 신앙이 없고 이러니까 아들이 무슨 말만 하면 어이구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아들 술 먹고 집에 들으면 어이구 그리스도 이러고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막 대들면 막 입을 때리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효과가 있긴 있나 뭐. 또 이거 이놈의 새끼 이거보다 나은가 봐요. 그리스도 하는 게 그 아들 목사 됐어. 둘째는 장로되고 셋째는 목사 됐다니까. 뭐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죠 사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어떤 분이죠? 여러분 성경만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이건요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자, 이것을 깊이 확인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암 환자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암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제가 갈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저기 묻자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만날 길이 있습니까? 그 제가 만나게 해줄게요. 저랑 친해요. 만나게 해준다면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 그 사람은 저를 은인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돈도 있고 환경도 편하고 편리하고 다 좋은데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요. 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아무리 눈물로 애원하고 빌어도 못 만납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못 만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머리 가고 산에 들어가도 못 만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희생이죠? 바로 죄사함.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인자가 온 곳에 섬기를 받으려 하면 섬기라고 내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자체도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낮아져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피제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피제사와 번제의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아세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머리 박살낼 거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한 기어코 지키셨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도 마귀 못 이깁니다. 스티브 호킹 자기도 마비돼 있으면서 입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 없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IQ가 200 가까이 돼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 모르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플을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보내는 지옥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못 이겨내요. 알 수도 없어요. 속는지도 몰라요. 그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분이 내 구원자세요. 자, 이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놓고 기도 먹을 거 마실 거 이건 기도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한 번만 하지 말아보세요, 그 기도.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그래도 우리 담임목사님 3일 해보세요. 3일만 그 기도하지 말고 진짜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증인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1.3.3이죠. 3. 4등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의미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쁜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 세상 나라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경제라는 겁니다. 세상 경제 방식으로 역사는 흑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들어가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자기 나라고 자기 군인 철수해야 돼요. 더 강한 나라 가기 때문에. 더 강한 군대 가기 때문에. 아무리 흑암 세력 가득한 지역이다. 뭐 우리 아는 전도사님들이 뭐 일본에 이번에 캠프 가는데 영빨이 센 신사 옆에 잠자기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내가 예수 영접 다시 해라 그랬어요. 아무리 무당집에서 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면 모든 것이 원래 질서대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시차 외국 갔다 오면 시차 저도 케냐 갔다 와 시차 때문에 고생했는데 여러분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대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밤에 잠도 좀 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방법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짜증나고 안 맞고 지금 뭐 5시까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건지 생각 들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면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8이죠. 138.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깊은 의미. 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충만은 다르잖아요. 무당들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접신한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무당들은 새벽에 산에 가서 접신을 하거든요. 그래야 영빨이 세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운명을 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럼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에 내가 24시간 잡혀 있느냐. 대부분 염려, 걱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진짜도 저도 이 부분을 최근에 몸이 조금 불편하면서 이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체험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깊은 의미를 알고 내가 성령에 붙잡히기를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아 체험되더라고요. 불신앙을 잘라버리신다. 아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요 다 이렇게 아 내 귀신에 홀린 것 같다 그럽니다. 저도 최근에 당할 뻔했어요. 요새 문자로 하더라고요. 택배 조회하고 문자 그거 누리고 갑자기 뭐가 가입되고 뭐 내 이름을 왔다 갔다 하니 얼른 전화해가 메모 제가 그래도 스마트폰을 아니까 메모리 그거 다 지워버리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경제가 2018년에 4천억이라네요 오늘도 응답받고 도전해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큰 경제라 해도 갑자기 북한말 배우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 왜 홀린, 내가 미쳤나봐. 홀려, 순간 잡혀요, 순간. 왜냐면 돈 걱정에 잡혀 있으니까 경제 속는 거죠. 조금 뭐 돈 된다는 얘기, 돈 빠져나가는 얘기.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잡힙니다. 말씀에 잡혀요. 여러분, 강단 말씀 오늘 집에 가서도 피곤하셔도 그래도 기도문으로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걸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붙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요걸 누리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응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이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항상 시끄러운 데 있어요. 정신없어. 항상 바빠. 맨날 번개치고 사람 죽고 난리예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오늘 19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당신 위해서 한 겁니다. 유별나요. 열심히 체질이 우리랑 비슷해요. 예원 DNA랑 비슷해요. 유별나죠. 예원.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누리면서 이거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엘리야가 이거 놓친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문제를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거죠. 아 문제가 무슨 응답이냐? 문제 없이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한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띄워주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왜 자꾸 읽으라고 하냐면 청년들이 성경 잘 안 읽어서요. 이때만으로 읽으라고 제가 저희 청년에는 계속 읽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웠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엘리야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 크고 강한 바람 이런 거 좋아해요. 엘리야가 잔뜩 기대한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바람이 막 산을 반으로 갈라요. 바위를 부숴요. 엘리야 입맛이 딱 맞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제 뭐 뭔가 일어나겠구나.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안 계세요. 거기 엘리야가 좋아하는 그 엄청난 응답 막 일어나는데 없어요. 하나님. 바람이 또 불더니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져. 엘리야 좋아하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지진을 겪어봤습니다. 5.5 강도. 지진이요. 그냥 땅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꽝 소리가 납니다. 지진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엄청나요. 그 소리를 엘리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엘리야 눈을 떠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좋아하는 불. 불이 막 이제 막 피어오르. 엘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불 막 피어오르니까 확 타는 게 완전 자기 스타일이에요. 이제 막 신이 나서 하나님 찾는데 안 계세요. 자, 지금 시대의 모습이에요. 24시 시끄러워요. 재밌는 거 많아요. 대단한 사람, 대박 났다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위기의식을 일으키는 이상한 뉴스도 많아요. 뭐 이것 대비해라 저것 대비해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막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간증 집회에 사람 지금도 많이 몰립니다. 병 나았다. 말씀 좋다. 이 목사님 막 따라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엘리야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야, 바람이 불어도 산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도 하나님 어디 안 계시네. 난 진짜 끝났나? 그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영어로 뭐라고 되어있냐면 젠틀 위스퍼라고 했어요. 아주 점잖은 세미, 아주 조용한 속삭임. 이렇게 오늘 읽진 않지만 그 이후에 그 세미한 속삭임으로 엘리사를 포함한 7천 제자가 남아있음을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은 이 로뎀나무와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우리 간절히 바라는 렘먼트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 시간을 통해 뭘 해보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에 하나님 이걸 알려준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일곱 가지 축복 있죠. 신자의 축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고 천사가 보호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릴 이 축복, 천국 시민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것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내가 마귀 자식일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트렌드, 유행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고원이랑 탤런트가 그냥 갑자기 죽음이 너무 두렵대요. 너무 두려워 잠을 못 자요. 그럼 불신자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나에게 내가 제일 싫은 것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운명에서 빠져난 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 다 아는 거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매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감사 회복될 때까지 합니다. 매일 밤에 하루도 몸 빠진 적 없습니다. 매일 멈춥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믿음과 확신과 감사 다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문요? 아, 기도할죠. 기도문 다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문이 없어서 기도 뭐 안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문은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가 바빠요, 바빠. 엘리야 같이 막 불 보러 다닌다고. 이게 회복돼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그제서야 회복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먹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사명은 후대와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청년으로 부르셨구나. 그때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무한 도전하는 것이다. 무한 도전 누가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미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을 회복시키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이 멈추는 시간에 반드시 오는 응답.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건요 오늘 밤에 해보시면 바로 회복될 겁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는 매일 이거 확인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신앙 들어오죠.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게 오래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미움, 분노, 혈기 안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옵니다. 내가 나가게 할 수 없어요. 언제 가능하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신문을 회복할 때 그때 그 힘 가지고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진짜 오직의 산업인. 오직의 산업인이 뭐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명할 증인의 산업인. 산업은 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산업인이 되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일성의 산업이 됩니다. 유일성은 뭐죠? 바로 선교에 쓰임받는 산업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는 산업은 하나님 원하는 산업 아니잖아요. 또 대박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요새 청년들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으라차차 만수로라는 TV 프로그램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영화배우 김수로 씨가 영국에 축구를 좋아하니까 영국은 축구가 뭐 17부 리그까지 있으니까 그 13부 리그 아마추어들 리그를 구단을 돈으로 사가지고 구단주가 돼서 축구를 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3부 리그니까 돈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냥 축구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남들 볼 땐 그냥 축구인데 저희가 TCK 다민족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축구는 잘하는 애들인데 백인이 아니어서 상류 리그에 끼지 못하고 다 팀에서 나온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로 씨가 뭐 돈도 1년에 1억 정도 드는데 그 후원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실력 있고 간절한 다민족도 다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뭐 아랍에 저기 사우디에서 뭐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에요. 그 이민자들이 다 축구하고 실력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백인 사회에 끼지 못하니까 그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와주면서 하니까 막 얼마나 막 김수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 자기한테 꿈을 이룰 수 기회를 주니까 보면서 야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만 딱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 축구 선수 출신도 있고 뭐 이런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유럽 영국이 비싸다 그러면 네팔이나 뭐 이런 필리핀 이런 데는 훨씬 더 그런 팀 운영이 싸거든요. 보면서 앞으로는 선교도 좀 그렇게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와서 구단주 하면서 아니 이슬람 그 비행기 타니까는 알라에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에티하드 항공 타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영향을 막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하실 때 유일성의 산업 선교사로 하나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하지 못하는 재창조가 뭐죠? 재창조 그러니까 뭐 또 사업 이름 바꾸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산업인. 사람을 살리는 청년. 저희 청년은 매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의 키워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기도꾼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사기꾼은 24시 사기만 생각합니다. 낚시꾼은 24시 낚시만 생각해요. 도박꾼은 24시 도박만 생각합니다. 기도꾼은 24 기도만 생각합니다. 이번 영산업선교회 조직을 정말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24하는 기도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 정말 엘리야가 놓쳤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나를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산업인으로 청년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